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아니면 명절이더군요. 중국이 언제 올릴까 관심을 많이 모았었던 기준금리 인상을 결국 춘절 마지막 연휴 날 하고야 말았습니다. 25BP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열렸던 미국 증시가 플러스를 내면서 끝이 났죠. 때문에 코스피도 오늘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모았었는데 역시 장 초반만 반짝했었습니다. 미국발 후풍에 2077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2070, 2060, 2050, 심지어 2040까지 깨고 장중에 2039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왔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43.28포인트 정도로 2040선 약간 위에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제 선물 많이 팔았었던 외국인 오늘 선물도 선물이지만요. 현물을 거의 4천억 가까이 던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급도 꼬여 있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쪽은 오히려 환시장 쪽인데 환시 중국 금리 인상 때문에 또한 관심을 받았던 쪽인데요. 오히려 당국 개입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1,100원 이상 좀 거뜬하게 버텨내면서 플러스 반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장은 보니까 많이 안 빠지고 일본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우리만 이래저래 낙폭이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네, 종목에 대한 상담 요청하시면 되는 곳입니다. 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와글와글 게시판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한 샘플러스라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는 글 써주시면 먼저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SK증권으로 갑니다. 구승희 연구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042포인트, 뭐 2040선 정도면 연중 최저치인데요. 중국 금리 인상에 너무 크게 하는 건 아닌지요? 예,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중국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으로 중국 경기에 민감한 우리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긴축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등 동아시아 인플레 리스크가 시장에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외국인은 현물에서 3,900억, 선물에서 약 2,000계약 이상의 순매도를 하며 증시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영향을 받는 화학과 조선의 낙폭이 큰 모습입니다. 내일 있을 옵션 만기일과 모레 있는 금융통화위원회 등 당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그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물가 걱정도 우리 쪽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마저 덩달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오늘 근데 철강주는 든든하게 버텨낸단 말이죠. 이쪽에서 뭐 어떤 투자의 힌트 같은 거 얻을 수는 없을까요? 예, 일단 철강주가 강한 모습은 지난 상승기 동안 철강주 자체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 철강 업체의 구조 조정 그리고 국내 내수 가격의 철강 가격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기대 때문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장의 주도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철강주가 어떤 시장 주도주로까지 급부상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셨었고 근데 금리 인상 얘기가 우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좀 오르면 글쎄 원화 강세 수혜주 글쎄 그 더 근본적으로 인플레 수혜를 받는 쪽 그쪽으로는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예, 일단 인플레 수혜주에 관련해서 요즘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수혜주의 핵심은 가격 전가가 용이한 업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뭐 철강이나 비철 쪽보다는요. 요즘 수요가 좋은 정유나 화학 쪽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정유 화학 오늘 이쪽도 역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선과 함께 또 자동차 함께 내리고 있지만 이쪽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화학주 오늘 저가 매수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물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센티멘트적으로 불안한 모습이지만요. 수급 2011년 실적을 봤을 때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요. 저가
매수세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고요. 금요일 그 다음 날이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싸긴 싼 거 맞는데 앞에 너무 커다란 변수들이 놓여 있는지라 타이밍상 괜찮을런지요. 마감 전략 세워 주십시오. 예. 마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24포인트 하락한 204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간 이후로 낙폭은 크게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만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 이후 시장을 주도하였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간에 증시가 고점을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내일 옵션 만기일과 모레 금융통화위원회 등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고요. 지수보다는 업종별 전략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 투자자의 경우 현 지수대에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중국의 금리 인상과 동아시아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머징 국가의 경착륙 우려를 가시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의 조정은 추세의 변화보다는 4분기 이후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중국 경기에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재보다는 미국 경기 회복 모멘텀에 영향을 받는 IT와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 업종에 조정이 들어갈 경우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해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전략까지 업종별로 한번 또 길게 투자할 것인가 짧게 투자할 것인가 그 기간별로 한번 세어봤습니다. SK증권 고승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기침 한번 했는데 우리 시장 오늘 뭐가 가장 이슈일까요? 역시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드릴 텐데요.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간밤에 그냥 편하게 자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상당히 좋았죠. 금융위기 이후 신고가 흐름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보면 더 좋았습니다. 애플이나 IBM,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내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 캐터필라마저도 신고가 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미국하고 이머징 마켓의 디커플링 지속되고 있는 그 현상이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하고 중국의 흐름은 전혀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미국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지표들 보면은 그 신용의 회복,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호재로 해석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흐름이 악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재료의 해석,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정반대고 경기 흐름하고 주식시장의 흐름도 이제는 정반대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한국하고 좀 동행을 했었던 그 이머징 국가들 있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칠레 같은 그 증시들요. 최근에 올 연초까지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요. 동반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특히 브릭스 국가들 증시들 좀 낙폭이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 고점 대비 17%나 하락을 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 11%, 중국은 12%씩 하락을 한 모습이고 작년 1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을 봐도 브릭스 국가들이 안 좋은 점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는 고점 대비 한 4%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그나마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증시를 중간중간에 추종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금리 인상, 중국 시장에 오늘 뭐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휴 끝나고 오늘 개장된 중국 시장 오히려 강보합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유독 한국 시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하고 연관질 수 있는 또 옵션 만기일 이벤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매수 주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세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하고 지자체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방어적 매수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큰 뭐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업종상으로 큰 특징 찾기도 힘들겠죠. 약했었던 전기가스, 음식료 이쪽 업종 강세 보이는 것을 뭐 주도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전체 시장 흐름은 거의 주도 업종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뭐 선반영 예상을 했었다라고 하지만 악재는 악재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금리 인상이 기본적으로 그 뒤에는 인플레 우려가 깔려 있는 데다가 금리 인상하면 우리도 덩달아 원화 강세 보이면서 외국인들 환차익 먹고 빠져나가면은 수급도 더 꼬일 텐데 지금 안 그래도 수급이 약한데 중국발 부채질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1,100원선 지키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좀 1,105원까지 또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도를 했으니까 또 당연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중국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주 후반에 예정된 그 경제지표 앞두고 바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뭐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재료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의 긴축은 계속 나타날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 발표된 금리 인상보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나타난 그 금리 인상을 논한다 이거보다는 향후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하고 또 무엇을 봐야 할까 이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두 차례 금리 인상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특히 식품 가격의 상승, 이런 상품 시장의 강세 흐름을 볼 때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런 금리 인상의 긴축이 이제 나타나는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금주 후반의 경제 지표는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지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내일부터 나오죠. 내일 나오는 그 부동산 가격의 흐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날 나오는 유동성을 뜻하는 그 통화량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기준율 인상을 몇 번을 해도 흐름이 잡히지 않는 그 대출 아무래도 이번에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CPI 지수나 PPI 지수는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이 지수들이 또 좋다, 또 높게 나온다면은 금리 인상 또 나타날 수 있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기준율 7번에 이제는 금리 2번, 3번까지 인상을 했는데도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에 물가 잡힐 때까지 중국이 계속해서 추가 긴축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비까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장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단순하게 뭐 올 것이 왔다, 어차피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또 뭐 긴축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들 지금 상승 흐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 금리가 그 예전에 중국이 뭐 공장을 지을 때 뭐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때 그럴 때 인프라 그때 금리 인상하고요. 지금은 소비 주체로 그 떠오른 그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좀 의미가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제 지표 그 PMI 지표에서도 봤고요. 또 경기 선행 지수에서도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경기 둔화 흐름이 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산업 생산 지표에서 또 이 점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요. 그 더불어서 나오는 자동차 판매 같은 그런 수치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요새 자동차 이 업종 흐름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오늘도 한 5천 원 정도 죄송합니다.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겠고요. 긴축이 의미하는 그 물가하고 부동산 과열을 잡는가 이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되는 그 소비 위축의 가능성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미국 시장하고 정반대 흐름이 이머징 마켓에서 나타난 것 역시 한국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죠. 중국의 영향이 이미 많이 커졌다는 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자동차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상해 그 시에 자동차 등록 대수 제한한다. 이럴 때 자동차 업종 쪽으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났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미국의 회복이 디커플링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의 그 경기 흐름이 여태까지 흘러온 것을 살펴봤을 때요. 이 브릭스 국가의 소비가 글로벌 경제 회복의 그 원동력이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중장기적으로 현재 흐름이 이렇게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좀 많이 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중화권 증시 또 우리 한국이 좀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긴축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브릭스 국가 이 소비 약화하고 경기 조정이 폭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악재로 이어질 그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과거에 중국이 좀 이렇게 개발을 하던 그때하고요, 지금 소비 주체로 떠오른 그 이후에서는 이 근본적으로 좀 다른 방향에서 좀 살펴볼 일이다. 금리나 긴축이나 좀 다른 각도로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베이징 시에서 뭐 신규 그 자동차 뭐 등록하는 대수 제한한다 그랬을 때 자동차 주들 뭐 깜짝 놀라서 많이 빠지곤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뭐 자동차 주 포함해서 지금 뭐 수출주에 대한 걱정이 환율하고 맞물려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 주식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때마침 타이밍이 지금 마의 목금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부장님?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뭘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기술적으로 모든 지표를 좀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60일 이평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단기 반등이 가능할까? 이 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20일 이격도를 기준으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반대로 이 이격도 과열을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이제는 이격도 침체로 인해서 한번 언제 단기 반등이 가능할까?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격도 살펴보면 한 97까지 떨어졌습니다. 97%죠. 20일 이격도에서 한 97% 차지한다 이건데요. 작년 5월에 유로존 위기가 급격히 좀 나타나서 많이 하락시킬 때 이격도가 93까지 떨어졌는데요. 그걸 제외하면은 그 이후의 상승 추세에서 97%에서 98% 선에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대 2040포인트에서 50포인트대가 12월 말에 작년 12월 말에 상승할 때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그 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도를 봤을 때나 좀 추세선을 봤을 때 반등이 가능권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서는 오히려 반등을 노린 매수도 가능한 그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 만기라고 이제 주후반의 이벤트를 지나면서 다음 주에는 최소한 반등권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빠르면 옵션 만기일 지나면서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추세선을 많이 좀 무너뜨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이격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격도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바로 회복이 되는 그 상황하고 이번하고는 좀 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확인하기까지는 그 반등 때 좀 현금을 확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정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은 필요한 상황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러면 내일 내일모레 재료도 많은 이때 만약에 추가로 더 밀리더라도 일단 손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옵션 만기 때문에 내린다 한다면은 이격도 감안해서 조금 더 빠진다. 2040포인트 이하로 간다면 아마도 거기서 샀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틈새 얘기까지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내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수 있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지만요. 내 종목 오늘 꼭 상담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있는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상담 글을 남겨주시면 더 빠르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후에 코너 시작되니까요. 지금 문자 혹은 와글와글 게시판 글 작성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네요. 이제 수급 분석 해보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으로 가보죠. 최일종 팀장님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프로그램 쪽 파생 쪽도 문제긴 문제인데 외국인들이 이 시간 현재 4천억 넘게 팔고 운수 장비 쪽에 집중 매도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 뭐 상당히 매도를 갖다가 뭐 어느 한쪽으로 집중해서 매도를 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 쪽과 이제 그 조선중공업 쪽 뭐 통틀어서 이제 운수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2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화학 쪽으로 또 지금 800억 가까이 800억 좀 넘죠. 807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그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이 지금 가속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의 이제 그 선물 옵션과의 그 베이시스 이러한 부분이 악화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100억 가량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그 이 지수 하락 이 원인으로서는 이제 그동안 악재를 갈구했던 이제 외국인들 이 실현 욕구가 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악재가 이제 돌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러한 분위기 뭐 중국의 긴축 그리고 이제 그 선진 시장의 양호한 흐름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장의 이제 이 실현 욕구가 이제 강화되면서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아시아 시장 쪽에 이제 긴축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대체적인 인플레를 어느 정도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 이러한 부분이 이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에게는 이 실현 욕구를 좀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수 장비 쪽 그걸 이제 2천억 넘게 순매도를 집중을 하고 있고 화학업종 그리고 기계업종 전기전자업종으로도 소폭의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철강금속 쪽만 좀 강하게 120억 가량의 이제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고 여타 업종으로는 뭐 뚜렷하게 이렇게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들 같은 경우도 오전까지는 이제 순매수 기조가 소폭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금 공제 쪽에서의 500억대 순매수 상당히 좀 외국인들 매도세 이러한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버거운 그러한 이제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쪽 살펴보게 되면은 철강금속 쪽으로 530억대의 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창고 쪽에 260억대의 순매수 그리고 보험업종으로 190억가량의 순매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쪽을 보게 되면은 역시 외국인들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운수 장비 쪽과 그리고 화학 업종을 집중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들 흐름이 상당히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그 개인들 전체 뭐 4,9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화학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 이 두 업종에 확연하게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근 이제 자문형 랩 시장 이런 부분 쪽에서의 그 저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KB 금융 쪽을 대규모 순매수하는 가운데 고려아연이라든가 하이닉스, 한화, NHN, 동국제강,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집중 매수를 하고 있고 LG전자라든가 KB금융 그리고 대한항공, 우리금융,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를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과 기관, 뭐 철강주에만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일 계속 음봉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일봉상 말이죠. 오늘 코스피의 음봉 몸통 길이도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반등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앞서서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제 진짜 좀 몸을 사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지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주가 빠지는 거는 현실이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빠지고 있고 장대 음봉이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말 정도의 그 우리 종합지수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60일선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이 오늘 뭐 장대 양봉이 거의 60일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그 이 하락 또는 갭 하락 없이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그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 일단은 금요일 날 있을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내일 있을 옵션 만기 영향력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게 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2020포인트 이 기술적인 그 60일선 부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급물살을
기관들을 타면서 매도,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익 실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런 물량들이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 뭐 단기 매매성이 좀 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경제 자체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들 수준이 이제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이제 비정상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정비 차원에서는 일정 수준 외국인들과의 흐름 뭐 동참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손실을 확정짓는 그런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의 이 손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판단이고, 일단은 그 이 조선중공업주라든가 자동차 업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 시기는 놓쳤다 이렇게 이제 이 현실을 갖다 직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반등 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는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현 상황을 좀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 자체가 상당히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다시 수급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같이 동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우리 증시가 외국인들 특히 이제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한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외국인들의 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러한 이제 외국인들의 이 따라하기 매매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죠. 최일종 팀장님의 먼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다섯 개 종목 그 중에서 어제 막 편입시킨 KB금융은 추가로 더 사자 하는 의견 주셨고, 무엇보다 조금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연일 계속 고민하고 계신 롯데쇼핑은 종가상 이 가격 이탈 시 손절 처리라고 하셨는데 급합니다. 롯데쇼핑 얘기 먼저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쇼핑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대한통운 뭐 인수 부담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추이고, 현 상황에서 종가상으로 42만 5천 원을 갖다가 지켜낼 에너지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내일 정도의 기술적인 다시 반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종가상으로 42만 5천 원 정도가 이탈을 할 때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롯데쇼핑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전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향후 좋은 종목을 통해서 복구하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겠다는 판단 때문에 42,500원 425,000원을 일단은 이제 그 이 데드라인으로 보고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상 롯데쇼핑 종가입니다. 425,000원 이탈 시에는 아쉽지만 손절하자 얘기하셨습니다. 자 어제 KB금융 편입을 하셨는데 역시 우리 최종 팀장님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수혜볼 수 있는 금융 섹터에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또 보험주가 관심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두 가지 하나의 그 매매 전략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불확실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제 금통의 금리 결정에 수혜주를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축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낙폭 과대주를 접근을 하자. 뭐 이런 축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이제 매매의 접근 전략을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의 긴축을 통해서 이제 뭐 기계주라든가 그리고 조선중공업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되겠다라는 지금 판단이고, 일단은 그 외에 이제 그 한 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매월 금리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수혜주, 보험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뭐 손해보험사, 뭐 화재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되겠습니다만은 생보사도 이제 그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은행주들도 수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분위기가 턴어라운드 개념의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매매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손해보험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급적으로 뭐 그렇게 좋은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뭐 일단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들 조금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오늘 기관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쪽에서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대비 낙폭은 조금 제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 그리고 이제 21선에서의 지지 기반 어느 정도 믿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사의 주가 상승 이런 지지 기반을 확보를 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은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되면은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결정 여부는 금요일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목요일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왕설래 때문에 좀 강하게 좀 이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황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황 부분은 이제 둘째치고 당장의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개념에서 LIG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25,000원인데요. 일단 24,500원 정도 수준까지 현재가 부분에서 24,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어느 정도 매수가를 설정해 드리겠고요. 현재가 매수도 괜찮겠죠. 목표 주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3만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28,150원이 2월 1일 날 찍었던 고점인데 추가적으로 조금 오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손절 라인은 23,500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201선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보시고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험주 LIG 손해보험을 오늘 관심주로 편입시켜 주셨고요. 현재가 매수도 괜찮고 24,500원 정도에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동양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원하게 해답드리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그 문자 보고 상담을 해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나요? 샘플러스라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얼마 전에 새 단장을 했는데 이쪽 주소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 와글와글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는 글을 남겨주시면 이 글을 우선적으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상담을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동양정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에서 정윤성 PB가 나와주셨고요. 제 오른편에는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도 앉아계시네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의 목요일 금요일을 맞기 이전에 예상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악재를 맞으면서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좀 회복하네요. 밑꼬리 달리면서 2049포인트까지 왔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빠진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업종별로 뭐 이 종목은 이미 어떤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조선 자동 자동차 뭐 매도 타이밍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오늘 많이 빠지는 대형주들이 유독 눈에 띄네요. 예, 오늘 뭐 빠졌던 종목들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환율 환율 부분에 대한 그런 뭐 수출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뭐 일본 경쟁 업체들 부분으로 해서 뭐 자동차들 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에 의해서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우선은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금리 상승과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이겠죠. 하지만 물가 상승이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하고 금리 상승도 어느 정도 뭐 폭등 부분이 아니라 중국 금리 인상도 했지만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는 매수 타이밍을 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밀렸을 때 어느 종목을 사야 되냐 상당히 그 고민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갔을 때 수혜주가 무엇이냐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머징 시장에서 이제 선진국 쪽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을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선진국도 앞으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과연 국내에서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첫 번째로는 뭐 물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 같은 경우 있다가 관심 종목 때 공개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 이제 물가가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우선은 LG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IT 관련주들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그래요. 선진국 경기 회복, 미국 경기 살아나면 IT 그리고 인플레 관련해서는 이따가 관심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종목명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예, 종목명은 잘 알려드리지 않는데 오늘 특별하게 지금 삼양사 준비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렵게 공개된 카드이니만큼 수익이 또 좋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신규 전문가 오늘 의견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시장 쫙 빠지고 업종별로 아주 등락도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보면서 어떤 생각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예, 우선은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악재가 많이 겹쳐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라든가 또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지배적인 시장에서 또 중국의 금리 인상까지 단행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악재가 바로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100원대가 바로 이 마지노선이라고 많은 그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1100원대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그런 타격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이 지지가 되는 여부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IT주들 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역시 중국의 긴축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그러한 원화 강세의 기조에 따라 갖고 상당히 수출에 대한 타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금장 오늘이나 내일은 조금 관망세로서 좀 시장을 대응하시고 다음 주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중국의 긴축이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조금은 수그러진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좀 가다듬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정리하면요. 미국 경기 살아나면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나 혹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나 혹은 원화 강세 수혜주 뭐 이런 쪽으로 피신을 좀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피신도 피신이지만 내 종목 관리부터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문자 혹은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온 글들 지금부터 소화를 좀 해보죠. 자, 약속해 드렸 듯이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라온 글부터 먼저 지금 상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골디락스라고 닉네임 쓰시는 분의 글인데요. 부광약품을 매수를 하셨나 봐요. 13,000원의 매수가 그리고 뭐라고 글을 올려주셨냐면 배당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전망이 어떻냐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현재가가 12,950원입니다. 한 달 전쯤에도 이 비슷한 가격에 있었는데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배당같이 좀 버무려서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뭐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KT나 뭐 KTNG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다시피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글을 게재해 주신 분처럼 배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배당을 포기하고 그 이후 때 주가 매도 차익을 이제 원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줘봤자 연 이제 시가 대비해서 5% 이상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5% 이상 수익이 나셨을 때는 아무래도 수익 실현 쪽으로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에 대한 이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신분열증 치료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지금 중국 향으로 해갖고 지금 클레브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근약품 주가가 싼 편이냐? 우선은 12개월 PER로 봤었을 경우는 한 10일에서 12 정도로 어느 정도 그렇게 싼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이제 의약품 쪽, 복제품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세만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우선 13,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우선은 어느 정도 5% 이상의 수익이 나셨지만 한번 기회를 놓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졌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뭐 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우선은 한 번쯤은 14,000원대까지는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배당 시즌 뭐 올 연말에 되겠지만 그 전까지 해서 5% 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부광약품 단기 시세 정도만 좀 노리자 얘기를 하셨고, 13,0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단기로 노릴 수 있는 가격은 14,00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현재 주가 자체가 그렇게 싸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와글와글에 올라온 종목들 볼게요. 유스탁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YOO스탁. 아, 지금 닉네임 쓰신 분의 종목이 바로 한국 타이어인 것 같은데, 자, 이분 급한 것 같아요. 완전 물렸어요. 진단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3만원입니다. 지금 28,800원.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원재료가 뛰어도 제품 가격을 곧바로 못 올린다는 게 문제라면서요? 예,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지금 좋고 또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은 천연 고무 가격 상승을 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그 원산지에서도 지금 물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그런 물가 상승 억제 정책에 따라 갖고 이러한 그 제품들을 가격 상승이 못한다는 점이 바로 큰 문제인데, 이것은 여지없이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당히 높은 그런 매출을 기록을 하였지만은 영업이익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같은 기업들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가격 인하 인가가 조금은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 3만 원 정도 사셨다면은 뭐 그렇게 큰 폭의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단기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갖고 한 2만 9천 원에서 3만 원 선 수익 내신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물량 정리를 하셔갖고 현금 확보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물량 정리를 하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상 한국 타이어 의견이었고요. 자, 이제는 문자로도 한번 가볼까요? 오늘 역시 문자가 좀 손 쉬워서인지 문자로도 여전히 많은 참여가 있는데요. 끝번호 6953님의 종목입니다. 태광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자, 27,000원의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태광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요, 23,100원. 아이고, 주당 한 4,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그것도 비중이 50%나 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걱정이 태산이라고 전망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에 3만원 찍고는 뭐 계속 밀리기만 했네요. 예예. 그래서 우선 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무제표 보시다시피 우선은 꾸준한 실적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은 그대로인데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이 계속 적자 부분이 났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가상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하시기 때문에 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시는데 그 태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뭐 한 뒷동산 정도까지 그렇게 부담 없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해양 뭐 발전 플랜트 부분에 이제 피팅이기 때문에 전망 산업이 어느 정도의 호주만 이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제 단기순이익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는 지금 27,000원에 매수를 하신 다음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밑으로 빠졌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을 때 차트를 보면 사회자님께서도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무서운 차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근데 보면 그래도 뒷동산이라면서요. 예, 네, 뒷동산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밑으로 쭉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준다 그러면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는 우선 전망 산업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턴 어라운드를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 비중 50% 상당히 버티기 힘든 그런 시점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 빠지면서 더욱더 힘들어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을 거라고 그게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쯤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일 안 좋은 시기니까 우선은 좀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내에서의 바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3만 300원까지는 우선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계속 뭐 마무리해서 비슷한 종목이 하나 또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라와서 한번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현미밥이라는 아주 재밌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성광밴드로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가가 25,400원인데 지금 현재는 21,300원. 오늘 태광보다 더 빠집니다. 4%나 급락하는데, 이분의 고민은 딱 오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질문인데요. 계속 빠지는데 오늘 손절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들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거든요. 예, 우선은 뭐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많이 받는 그러한 기업인데, 사실 그런 원자력이라든가 그 중동 지역에 상당히 불안감이 연습해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성광밴드의 주가는 조금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장 강한 지지 라인이 조금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까지 이 지지라인이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지금 지지라인 이탈을 했는데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 꾸준히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주시고, 만약에 여기서도 힘없이 계속 밀린다면 지금 비중이 20%인데 약 50% 정도 갖고 계시는 물량의 50% 정도는 오늘 손절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요 좀 전에 유스탁이라는 분께서 이제 진단 고맙다고 반등 기다려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심리 전문가께서 한국타이어, 예, 아까 그 종목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와글와글이 이제 드디어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종목 정도 저희가 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문자 쪽에서 한번 볼까 싶은데요. 가보겠습니다. RNL 바이오 보내주신 분, 끝번호 6581 쓰시는 분께서요. 2600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RNL 바이오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길래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가 방금 뭐 2600원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2040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손실을 보시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담해 주신 분들 같은 경우 다 주가가 상당히 밑으로 우양하고 있어서 지금 좀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RN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대감, 바이오 같은 경우 기대감으로 우선은 올라가고, 2차로 올라갈 때는 실적 때문에 올라간다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말씀드렸는데, RNL 바이오 이미 심리적인 기대감 우선 한 번쯤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봉을 보신다고 하면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한 번쯤, 두 번쯤 보이고 차츰차츰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떨어지냐,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사셨던 가격대도 저점이라고 보시고 이게 사셨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인 부분은 사셨던 건 맞지만 언제쯤 턴을 하냐, 매출이 나왔을 때였는데, 아니면 새로운 기대감이 생겼을 경우, 새로운 이제 RNL 바이오라는 종목 자체가 어떤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경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뭐 가격 자체가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볼 수는 힘들지만 만약에 지금 시간이 되시고 특히나 매수 비중 제가 눈에 강조해 드렸지만 30% 적당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승산이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그 바로 직전인 3,500원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RNL 바이오까지 상담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두 분의 AS를 좀 받아야 될 종목이 이상하게도 공통적인 종목이 하나 있어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주 가운데 뭐 부품 대장주인 현대 모비스인데, 때마침 와글와글에 또 글이 올라왔네요. 닉네임 어메이징 쓰시는 분이요. 현대 모비스 29만 원에 매수했는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하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레코드를 좀 볼게요. 자, 각각 12월 22일에 우리 심규현 전문가께서 현대모비스 얘기를 하셨었고, 또 그보다 훨씬 조금 뒤인 1월 5일에 우리 정윤성 PB께서 또 현대모비스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심규현 전문가는 손절가를 27만 원 물렀었고, 우리 정윤성 PB는 26만 원 얘기했는데요. 오늘 현재가가 거의 한 25만 원 정도, 그것도 반등을 조금 한 게 25만 원입니다. 두 분 다 일단 손절가는 터치하고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심규현 전문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29만 원, 이보다 더 높게도 사신 분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상하셨던 손절가도 깼는데 앞으로 회복 가능할까요? 예, 우선은 뭐 그 손절가를 지키신 분이라면은 뭐 지금 종목 안 갖고 계시지만, 만약에 네, 손절가를 안 지키시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꾸준하게 그냥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27만 원 손절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25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의 손절은 어느 정도 의미는 좀 없다고 보고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대 기아차라든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조금 그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다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이 그런 우량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단기 급락을 하는 이유는 역시나 그런 투자 심리 악화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좋아진다면은 이런 기업들은 다시
큰 반등을 V자 반등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비중이 20% 이내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그런 기회로도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어메이징님께서는 비중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면 나중에 종목 상담 요청하실 때 비중 꼭 좀 적어주십시오. 자, 정윤성 PB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반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손절은 의미 없고? 예,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등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전문님께서 이제 기업 내용을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 차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갭을 어느 정도 만들면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타이밍은 이 갭을 뚫고 올라갔을 때겠죠. 근데 이랬을 경우는 이쪽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올라갔을 때 그런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27만 원, 28만 원에서요. 그렇죠. 예, 27만 원 선에서, 27만 원 선에서 그랬을 경우가 있고 주봉을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이때도 갭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27만 선에 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봉상에서도 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걸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월봉을 보시겠습니다.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자동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사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투자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환율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그리고 글로벌 MS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자신 있게 매수를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뭐 옵션 만기 이렇게 맞으면서 더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옵션 만기 때 더 빠진다. 더 기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도도 충분히 또 요 며칠 급락한 거니까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뭐 시간은 다 돼가지만 두 분의 오늘에도 관심주 안 듣고 보내드릴 수가 없죠.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심기현 전문가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우선은 GKL을 갖고 왔습니다. 카지노 업계의 1위 업체고요. 그 외국인들의 그런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 수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강남과 명동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러한 우리나라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의 그런 영업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기간 매물이라든가 우병 이슈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이제는 다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조금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큰 폭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권이 진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박스권 하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도 가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예, 우선 목표가는 뭐 그렇게 크게는 보진 않고 한 2만 5천 원 정도 라인까지 잡는다면 단기권 상단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윤성 PB가 아까 예고했었던 삼양사 얘기 들어보죠. 예. 우선 삼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식품 관련주이긴 하지만 우선은 그 자회사들 특히나 자회사들 같은 경우 화성, 삼남 석유화학, 휴비스 같은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면화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화 가격의 대체제인 폴리에스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제조를 하고 있는 지금 삼남 석유화학 부분의 생산량이 아마 니즈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사 같은 경우 지금 12개월 PER 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살 수 있는 그 고평가냐 저평가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인데 곧 PER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사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지금 뭐 오늘 매수가는 한 64,9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9,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삼양사 그랜드 코리아 레저 GKL 오늘 관심주로 들고 오셨는데 매수 시점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금 지나고 어떻게 뭐 심견 연구가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우선은 뭐 지금 장 자체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막 오늘 만약에 매수하신다면은 상당히 적은 양의 그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유효해 보일 거고 적극적인 투자는 역시 다음 주 이제 주말 지나고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 갖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살려면 조금씩 조금씩 사라.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 앞으로는 종목을 사고 싶을 때는 불확실성의 해소가 된다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할 때 사야 된다고 저는 우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일 만기 때 장이 많이 빠지고
그런 투기 세력 때문에 장이 빠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 내용이 전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런 옵션 만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옵션 만기인 날 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투기 세력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자는 우리 심기현 전문가와 불확실할 때 더 사야 된다라는 공격적인 정인성 PB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 들어갔고 코스피는 2,040선 정도에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1월 3일에 기록했던 종가가 2,054선 정도였는데 오늘 연중 최저치 찍을 수도 있겠네요. 아, 중국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까? 저는 장 끝나고 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